좋았어. 이대로만 된다면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야. 이것만 잘 되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로 올 테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늘어날 테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데 말이야, 이 지난번 교육 때도 그렇고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만 되면 이 모든 질타가 다 나에게 돌아올 텐데. 법적 대응 개정 교육. 그래,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거야.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역시 이 하나님도 날 도와주는구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왔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자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그럼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접수된 명단입니다. 아니, 이게 다 사이비 2단에 빠진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하루가 멀다고 늘어나기만 하니원. 안 그래도 요즘 교회들이 비상이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개종교육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비 2단에 빠진 영혼들을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들은 눈이 멀었어요. 사단이 씌어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짐승들처럼 행동합니다. 아니, 듣고 보니 이것까지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나리오요? 대상자를 교육 장소까지 잘 데려오기 위해서죠. 자, 그럼 개종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종 교육이라는 것은 사이비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이 참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사역입니다. 여기서 전개 과정은 이 A라는 사람의 부모, 형제, 친인척들이. 사장님. 예. 그 지난번에 봉고차 태울 때요, 반항이 워낙 심해가지고. 아, 우리 교회 황 집사님께서 잔주한 물건이 있습니다. 구하는데 아주 애먹었어요. 어, 목사님. 네. 부탁하신 사진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면 증거물로 충분합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이단 교회 입구에서 포착된 사진들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아직 대학생인 것 같고. 아, 이 자매로 합시다. 네. 전도사님, 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전도사님, 그 지난번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들 교육시킬 때는 그 이단들에 대한 두려움을 최대한 실감나게 잘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목사님 시나리오처럼 모든 걸 부모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 교육비는 입금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교육비는 어느 정도 받나요? 아,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집사님. 아유, 상심이 크시죠? 목사님, 우리 어미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우선 자리에 앉으세요. 자.
드세요. 아, 우리 전도사님한테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영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분별력도 있고요. 전도사님? 예, 목사님. 집사님, 자, 한번 보시죠. 저, 집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따님을 그냥 방치해 두시면 지옥 갑니다. 영미야, 이걸 어떻게... 영미야... 진짜요? 영미가 신천지 같대요, 여보. 우리 딸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당신이 뭔데 지옥 간다 만다 하는 겁니까? 물론 아버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마 백이면 백 다 자식 편들걸요. 그러다 당하는 바 많이 보았습니다. 이 교회 지하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감금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워낙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폭행사건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떡해, 어떡해.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아직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는 다 그 성인입니다. 설사 만약에 그런 일이 당했다면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이비 집단 신앙인들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다단계 판매 아시죠? 한번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어서 종국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건지러운 부분만 살살 건지러주다가 잘 따라온다 싶으면 세뇌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북한 공산당 아시죠? 공산당처럼 바로 이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건풍, 갈치에, 강금, 폭행! 형님 어떡해. 어떡해.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겁니까? PD 수첩이란 프로그램 아시죠? 도도사님? 예, 목사님. 방송이 아니라 공중파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이 천국이냐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금에, 폭행에, 갈치에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뭐든 다 하겠습니다. 우리 영미 아직 못했다. 거기서 좀 꺼내주십시오, 목사님.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세뇌 교육을 시켰다 하지만 이 개종 교육만 잘 받으면 따님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개종 교육이요? 그거 목사님이 직접 해주시는 겁니까? 직접 데리고 오신다면 교육은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분야에는 전문가이십니다. 잘 상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상담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도 이 시기에 따님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걸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상당히 사랑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네. 우리 영미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집사님, 자매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달려있는데 지금 학교가 문제입니까? 당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엄마, 가족들하고 식사 약속 있다고요? 차예요? 오늘 이모랑 삼촌이랑 같이 갈 거야. 진짜요? 우와, 너무 좋다. 날씨도 이렇게 좋고.
가서 좀 봐. 핸드폰이 없네. 어? 핸드폰? 영미야, 응? 엄마 핸드폰 좀 줄래? 아, 네. 윤정아. 우리 거의 다 와가는데 어디쯤이야? 그래? 그러면 슬슬 나와있어. 그래, 이따 보자. 아이고. 와, 영미야, 못 알아보겠다. 너무 예쁘셨다. 오, 와, 세상에. 영미랑 여행같이 가게 된 거. 누나 오랜만이에요. 재밌게 나와. 아, 네, 건강하시죠. 아빠 도착하면 저 깨워주세요. 그래, 좀 자라. 네, 목사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키신 대로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비는 그 보내주신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아빠, 다 왔어요? 삼촌! 이모! 나쁜 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뭐? 신천지? 너 거기가 어딘지 나 알고 다니는 거야? 영미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너 부모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었잖아. 신천지 빠지면 돈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친다는데 너 알기를 아는 거야? 엄마, 왜 그래? 너 지옥 가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 두려운지 몰라? 아빠, 말 안 한 건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건 다 설명할게요. 일단 집에 가자. 응? 나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학교도 휴학 신청했으니까 도망갈 생각 아예 하지 마! 아빠, 아빠 왜 나 못 믿어요? 아빠 딸 바보 아니야. 그거 하나 구분 못하고 거기 다니겠어요? 너 새내기 오빠든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입도 뻥 끝하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집에 갈 거야. 나 집에 용량! 이거 내요! 나 집에 갈 거예요!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 질러! 너가 아파트 이럴 수 있니? 가긴 어딜 갈 거야? 너 나가면 도망치는 누가 모를 줄 알아? 너 교육 안 받으면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영미 자매님이죠? 어쩌다가 그런 악질이단에 빠져가지고, 어? 자매님, 부모님께 들으셨죠? 자, 여기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영미 자매님? 영미!
나는 폭행을 당한 적도 없으며 감금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3개월 동안 개종 교육 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저 지금 감금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감금이라뇨? 그럼 감금이 아니고 뭐죠?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아직 자매님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도사님, 아니에요. 저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아, 영미야. 이거 여기 제발 쌓이네. 어, 이걸 써야 교육받고 여기서 나가지. 사인까지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저 교육 절대로 안 받아요.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아, 영미야. 이걸 써. 이걸 쓰면 우리 가족 다 사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래도. 아, 이거 사. 엄마야. 엄마야. 아빠가 진짜로 많아. 아빠가 다 한 일이야. 응? 제발 교육 한 번만 받자. 응? 그리고 예전에 그 사랑스러운 달로 좀 돌아와다. 영미야. 영미야. 영미.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앉으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 김화평 목사입니다. 이 부모님과 이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는데 이 교육을 받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긴 잃은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개종 교육을 통해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교는 모든 교단에서 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왜 괜히 사이비 종교겠습니까? 저 목사님, 우리 영미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엔 성경 공부한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그 수법을 씁니다. 성경 공부.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 잘못됐지. 성경 공부해서 뭐 하려고? 목사님 하려고? 성경을 이리 파헤치고 저리 파헤치고 성경에 대해 알려진 것 자체가 자매님 마음이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구원 받으셨나요? 얘가 목사님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당연히 주님을 영접을 했으니 구원을 받았죠.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자매님, 자매님은 세뇌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으셨군요. 그렇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다 좋아질 겁니다. 암? 자매님, 피기수첩 못 보셨어요? 왜 이단들이 이렇게 팔을 치는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피기수첩. 그래서 영생은 육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그럼 신천지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따님께서 원체 영특하셔서. 앞으로 이 회복 기간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예. 교육을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신천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하신 말씀처럼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주긴 하더군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뿐인 외아들을 값없이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목숨까지 주셨는데 목사님은 왜 돈을 받고 교육을 하는 거죠? 형님, 돈을 받긴 누가 돈을 받는다고 그래?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수갑 채우고 가족들이 속이고 이거 억압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이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매님, 이번 삐뚤어줘도 말은 바로 합시다. 제가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이 나사, 내가 다 한 거야.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막상 교육을 들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더군요. 그러니 성도들이 성경 배우러 신천지에 가는 거 아닐까요? 감히 목사님께 무슨 말 버릇입니까? 잘못을 했으면 누구라도 고쳐야죠. 목사님이면 잘못해도 괜찮은 건가요? 맞죠, 목사님? 아이고, 따님이 아주 당돌하군요. 예, 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럼 목사님께서 신천지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은 정통인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기총, 즉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총연. 식당으로! 10억 내면 당선되고 5억 내면 떨어진다. 돈으로 사고파는 회장직이야말로, 그런 곳이야말로 이단 아닌가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영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집사님 얘기 좀 더 들어봐요. 네, 들어보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수강생들은 돌아가세요. 목사님, 아까 영생이 죽어서 영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대답해 주세요. 아, 자, 아버님. 네. 이 자녀 교육이 강도가 너무 약한 모양입니다. 다시 한 몇 달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허동사님, 그 날짜 잡아서 일러드리세요. 당신들 비즐리 트리파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요. 목사님 말대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 차라리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놈의 자식! 아, 여보. 아, 영미야. 아빠, 저 변한 거 없어요. 신천지 가기 전에도, 신천지 다닐 때에도 똑같은 아빠 딸이라고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신천지는 이렇지 않아요. 저 신천지 다닐 때 누구보다도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괜히 개종한답시고 끌고 와서 학교 휴학하게 하고 아버지는 직장도 못 가게 하고, 멀쩡한 가족 파탄내는 거 신천지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 짓 아닌가요? 그리고 PD수첩 정정보도 한 건 왜 말하지 않는 거죠? 정정보도? 아버님, 지금 딸님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눈물에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아빠! 엄마! 더 이상 그만 속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줬던 돈 빨리 다 돌려받아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감금 폭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입니다. 자, 전도사님 갑시다. 아니, 강제개종 목자의 거짓된 말만 듣고 딸을 감금했던 것에 괴로워하시던 부모님은 그 후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겠다며 말씀을 들어보셨고 결국엔 신천지의 진리를 인정하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강제개종 목자들의 이간질, 개종사업, 납치와 감금과 그 어떤 모함도 진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천지를 조금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신천지 12지파에만 진리가 있다는 것을 더욱 간절히 느꼈던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